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집 수리를 하거나 집에 도배나 공사를 할 때 절대 이 부분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야, 보니까 화장실 수리를 하고 나서 아니면 베란다 확장하고 나서 정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일이 안 풀렸다, 일이 정말 꼬였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들을 보아서 아, 이 내용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요, 현공 풍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2022년 이민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내년 2023년 입춘이 다가오기 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쓰겠습니다. 집 수리를 하거나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방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세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한궁이 있고, 세 번째는 삼살궁이 있다고 쓰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위를 수리를 하거나 잠못 건들면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라 든지 하는 일마다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집 전체를 건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위는 가장 처음 시작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 하지 마시고 중간에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요, 2022년에 908이 나옵니다. 거실은 건들면 안 되고요, 집 중앙에 있으니까. 그 외에 집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방이라든지 뭐 다목적 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들면 안 되고, 북동쪽에 있는 것도 건들면 안 된다고 쓰겠습니다. 건들면 안 된다는 기준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망치라든지 그런 것으로 부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평소와는 다르게 청소 이후에 어떤 것을 심하게 재배치를 하는 그런 것도 건드는 것에 포함되거든요. 자, 이것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그러면 집 수리를 만약에 할 경우 이 집 수리에 길한 날도 있는데, 바로 대공망일이라고 있습니다. 공망일은 소위 말해서 귀신들이 염라대왕의 호초를 다 받아서 올라가서 길신도 없고 흉신도 없다, 즉 이날에 하면 좋은 일도 없고 안 좋은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집수리를 하든지 이장을 하든지 그런 날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달력에 잘 체크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이 한자들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이 대공망일에 집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오일이 있고요, 갑신일이 있고요, 갑술일이 있고요, 을축일이 있고, 을유일이 있고, 을해일이 있고, 임자일, 임인일, 임진일, 계묘일, 계사일, 계미일.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가 바로 대공망일이거든요. 달력 보시면 달력 밑에 이런 식으로 한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자, 여러분, 이런 주의사항만 지키셔서 한번 집안에 집수리를 하실 때도 가급적 이런 날짜들을 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런 역학을 맹신하면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안 좋다고 하는 날에 굳이 하거나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위치를 건드려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맞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